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? 저는요,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한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원단 드림받은 거가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세탁했고요. 네, 그 원단에서 나온 형형 색깔의 이런 실 뭉치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그래서 좀 버릴 수가 없어서 모아두려고 합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. 그러면서 원단을 만지면서 정말 촉감이 좋은 원단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면서 원단과 관련된 일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원단을 빨고,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봐가지고요. 또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반찬 만든 거는 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? 네. 네, 반찬들 만들면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게또 주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, 청소하고, 빨래하고, 요리하고, 장보고. 이네 가지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주부의 일인데요. 그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. 저도 그렇긴 하지만, 그런데도 저는 오늘 그것들을 하면서 참 행복하다, 감사하다, 기쁘다, 이런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을 잤습니다. 지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하네요. 이제 청소하고 저에게 제일 소중한 루틴인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소중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내일이 우리가 보낸 지금이라는 present, 현재라는 선물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시간들 감사하게, 행복하게, 건강하게 잘 보내셨겠죠? 여러분의 하루도 너무나 궁금하고요. 또그 안에서 벌어진 소중한 추억들, 경험담들,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. 저에게 요즘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제가 쓴 글과 또 제가 느꼈던 것들, 제삶 속의 소소한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기쁨과 힐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면 좋은 밤 보내세요. Good night.